안녕하세요, 드마예요. 오늘은 여쿨 블러셔 추천 영상입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블러셔 컬러들을 위주로 소개를 해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쿨 정석의 블러셔 컬러는 아닐 수 있어요. 제 톤이 여름쿨 라이트긴 한데 봄 컬러도 살짝 허용이 되는 그런 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여쿨 정석에 살짝 조금 더 푸른기가 들어간 느낌의 컬러는 저한테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쿨 컬러긴 한데 웜 컬러와 그 중간 사이에 있는 애매한 컬러들을 평소에도 좋아하고 좀 잘 어울리는 톤도 그런 톤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라 살짝 여름 쿨톤 컬러 요 정도의 경계에 있는 컬러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와 색 취향이 비슷하시거나 저와 톤이 비슷하신 분들은 우리 영상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뽀싱. 오늘 소개할 전체적인 블러셔 컬러들은 이런 느낌이에요. 평소 좋아하는 톤과 비슷하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어퓨 파스텔 블러셔 BL015, PK045입니다. 두 가지 컬러를 양 볼에 각각 발라볼게요. 오른쪽은 라벤더 컬러, 왼쪽은 핑크 컬러를 발라주었습니다. BL015는 흰기 있는 핑크 라벤더빛 컬러라 뽀얗고 여리한 발색이에요. PK045는 핑크에 코랄이 조금 섞인 컬러라 웜톤 분들도 무던히 어울려요. 이번엔 양쪽 모두 라벤더빛 컬러를 발라주었어요. 완전한 보라빛의 라벤더가 아니라서 보통의 라벤더 치크보다는 무던하게 사용하기 좋아요. 맥 캐주얼 컬러 For Your Amusement 크림 타입의 리벤 치크로 립에서는 너무 누디한 느낌이라 조금 부담스럽지만 치크로 사용했을 때에는 정말 예뻐요. 겉으로 볼 때에는 살구빛이 감돌지만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살짝 형광기 도는 핑크 느낌이 훨씬 큽니다. 이 컬러도 완전 쿨 컬러라기보다는 웜톤 분들도 함께 사용하기 좋은 컬러예요. 크림 타입이라 먼지가 자꾸 들러붙지만 투명한 발색감이 예쁜 블러셔입니다. 미샤 컬러빈 블러셔 1호 러브 리듬. 이 제품은 공식 홈페이지 단종이지만 온라인에서는 구매가 가능해요. 이 컬러도 흰기 도는 살구 핑크 컬러로 역시 웜한 느낌이 좀 있지만 저는 잘 사용하고 있는 컬러예요. 저는 완전 너무 웜! 이런 컬러만 아니면 채도 낮은 톤들, 화이트시한 컬러들은 괜찮더라고요. 여름 라이트, 봄 라이트 모두 잘 사용하는 편입니다. 컬러 느낌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컬러죠. 다만 사용할 때 면적이 좁아서 브러쉬에 블러셔를 묻히는 게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3CE 페이스 블러쉬 디렉터블. 오늘 소개하는 블러셔 중 채도가 가장 높은 컬러예요. 완전 쿨톤 컬러인데 채도가 높은 듯 하면서도 살짝의 톤 다운된 느낌이 있어서 의외로 차분한 룩에도 잘 어울리고 생기 있는 룩에도 잘 어울려요. 전 보통 옅은 컬러들을 바탕에 깔고 이런 컬러들을 포인트로 볼 중앙에 한 번 더 두드려서 바르는 편입니다. 어퓨 마리몬드 블러셔 1호 디어 매그놀리아. 이건 한정 제품이었지만 첫 번째 컬러는 지금도 판매하는 컬러라 넣어봤어요. 어퓨 파스텔 블러셔 PK07호 컬러인 첫 번째 컬러를 발라주었습니다. 베이스 치크 컬러로 가장 많이 쓰는 색상인데 흰기 가득한 뽀얀 핑크 컬러지만 실제로 발랐을 때에는 조금 더 핑크빛이 올라오는 컬러예요. 중간 컬러를 포인트 치크로 한 번 더 발라주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블러셔를 사용했을 때 모공이 가볍게 메꿔지면서 블러되는 효과가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제품 중 하나예요. 크리니크 치크팝 21호 발레리나 팝. 정말 많은 쿨톤 분들이 사랑하는 발레리나 팝이에요. 전 펜지 팝은 너무 보랏기가 강해서 잘 안 받더라고요. 치크 팝은 브러쉬로 발랐을 때 특유의 광택감이 올라옵니다. 좀 더 또렷한 발색을 원할 때에는 웨지 퍼프로 발색을 하면 좋아요. 쿨한 컬러감이 있지만 살짝 투명한 발색이라 웜톤 분들도 잘 어울리는 컬러입니다. 보이는 컬러 그대로 투명하게 예쁘게 올라오는 블러셔라 블러셔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도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PCC 피치코튼 블러셔 라벤더 로즈. 말린 로즈 느낌의 로즈 피치크와 가장 흰기가 가득한 라벤더 피치크예요. 이 두 개를 섞어서 바르면 정말 예쁜데 지금은 따로 발색을 해볼게요.
라벤더 피치크 단독 발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로즈 피치크를 다시 한번 발라주었어요. 이 컬러는 양 조절을 잘 못하면 확 올라오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발라줘야 됩니다. 맨 처음 오프닝 때 라벤더 피치크랑 로즈 피치크 이 두 가지를 같이 한 번에 섞어서 사용을 해줬는데 저는 이렇게 많이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스킨 로즈 무론 치크 쿠션 1호 시어 핑크. 오늘 블러셔 추천에서는 처음 추천하는 쿠션 타입의 제품이에요. 쿠션 타입이라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휴대하기도 좋은데 컬러까지 예뻐요. 물 머금은 듯한 그런 촉촉한 표현이 되는 쿠션인데 투명한 발색의 치크라 정말 청순합니다. 컬러는 완전 여리한 핑크톤인데 어퓨 마리몬드 두 번째 컬러에서 조금 더 맑은 느낌이에요. 이 블러셔를 사용할 때마다 피부가 너무 좋아 보여서 추천해주고 싶지만 가격 대비 가성비가 조금 쏘쏘합니다. 홀리카홀리카 피스매칭 블러셔 클린핑크 프레쉬피치. 이 컬러 조합도 여태 소개한 조합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나죠? 프레쉬피치는 핑크 코랄 컬러라 웜, 쿨 상관없이 사용하기 좋은 컬러였어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클린핑크는 투명도가 낮은 흰기가 강한 핑크 컬러예요. 완전 딸기우유 같은 핑크 컬러라 쿨톤 강추 컬러입니다. 확실히 클린핑크를 바른 쪽이 조금 더 깨끗해 보이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추천한 건 오늘 여름 쿨톤 컬러들이었지만 사실 저는 전 색상을 다 모으는 게 취미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색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주시면 웜톤 컬러들도 한번 모아보고 가을 컬러들도 모아보고 겨울 컬러들도 모아가지고 한번 발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되지 않은 이쁜 여름 쿨톤 블러셔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댓글에서도 추천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꼭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